월급은 작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는 30대 중반의 월급쟁이인데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가지고 4년 만에 40여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책 제목부터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책을 읽고 부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혹독하게 어려워진 시기 3포세대, 5포세대, 이젠 M4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투자는 빨리 할수록 유리한 게임입니다. 40년 뒤인 70세 이후에 부자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 조기 은퇴를 위해 재테크의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소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부자가 되는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의 방정식은 방향성 곱하기 시간 곱하기 노동입니다. 방향성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정을 제거해서 없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동은 나의 노동과 돈의 노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직접 일하는 것과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 먼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합니다. 부자로 가는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정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향 설정이 잘 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테크의 첫 번째 목표는 종잣돈 만들기입니다.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잣돈은 최대한 단기간에 모아야 합니다.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자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블로 길어집니다. 재테크는 시간 싸움이란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신문 읽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다. 투자는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를 복습하여 실수를 줄이고 그것이 쌓이면 성공 투자로 가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업을 제외하고 부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업으로 얻은 돈이 더 과감한 투자를 가능케 하니까요. 인터넷상에서 월급 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과 그게 되겠어? 라는 마인드의 차이가 나중에 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위험 감수를 따져본 후 투자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는 운이 7알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는 시간에 투자하며 위기의 부자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돈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기에 단순히 돈 모으는 데만 집착하다간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벼락거지 같은 신조어가 생기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승차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분명히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올 것이기에 공포에 질려있지 말고 과감한 베팅을 할 준비를 해놔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소득도 중요합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는 욜로족과 상반되는 말이 파이어족이란 조기 은퇴자입니다. 쉬고 싶어서 하는 은퇴는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정한 조기 은퇴가 될 것입니다. 책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신혼집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혼집의 위치에 따라 자산 격차가 몇 배로 벌어질 수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너무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집이 필요한 시기라면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 예산 내에서 가급적 비싼 아파트, 학군이 좋은 지역, 개발 계획을 참고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아파트를 고르라고 합니다. 부의 사다리에 오르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